오늘의 주요 단식입니다. 월간고신 생명나무가 500호 발행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간고신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교단지인 고신언론사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 기독교 잡지입니다. 행사에는 월간고신 생명나무 사장인 한국기독교잡지협회 신임회장 최정기 목사 등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종교계가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독교 등 3대 종교와 국내 상담 관련 단체들은 전문 상담 서비스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국가적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담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동영상 수어 성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 수어 성서원이 출범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수어 연구소와 한국 수어 성경 연구원은 동영상 수어 성경 제작을 위해 한국 수어 성서원으로 합병하고 2035년 초안 완역과 2040년 한국 수어 성경 정식 승인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2년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또다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종교 자유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과 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